상의무입니다. 오늘은 장떡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깻잎, 뭐 부추, 뭐 여러 가지 있는 야채들 있으면 넣고 장떡을 만드는데요. 먼저 밀가루 반죽부터 해놓고 야채를 준비하겠습니다. 밀가루와 물을 1대1로 일단 넣고요. 이거 밥공기예요, 밥공기. 부침가루 쓰시면 더 간단하게 끝이 납니다. 오늘은 장떡이기 때문에 고추장 듬뿍 좋아하시면 한 스푼 더 넣고요. 저는 한 스푼 반 넣습니다. 이제 된장도 넣으셔도 됩니다. 된장 섞으셔도 되거든요. 요 간은 이제 멸치 액젓으로 하겠습니다. 멸치 액젓을 하나 더 넣겠습니다. 이제 간이 됐습니다. 저는 다른 건 몰라도 부추와 깻잎이 들어가면 좋더라고요. 근데 상추 있으면 상추도 넣으시고 냉장고에 혹시 뭐 남은 거 있으면 다 넣으셔도 돼요. 섞으시면 됩니다. 장떡에는 뭐든지 다 어울리거든요. 가지도 조금 있으면 많이 말고요. 한 반 개 정도만 썰어 넣으시면 좋습니다. 깻잎이 많이 들어가고요. 이제 요거는 마트용 3단이고 깻잎과 매운 고추 이거 들어가는 것도 합니다. 있는 대로 넣으시면 돼요. 냉장고 안에서 이게 깻잎이 조금 시들어 가더라고요. 그래서 얼른 장떡 해 먹어야겠다고 생각했거든요. 냉장고 안에서 시들어 가는 양파. 장떡 같은 거 하실 때 냉장고 야채칸 정리한다 생각하시고 꺼내가 넣으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대파도 짜투리 남은 거 있으면 넣고요. 뭐든지 다 괜찮습니다. 매운 거 못 드시면 좀 적게 넣으시고요. 매운 거 또 좋아하시면 많이 넣으셔도 됩니다. 이게 많이 매운 게 아니고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청양고추긴 한데 익혀버리면 매운맛이 없어지는 거. 이게 조금 그런 단계의 청양고추거든요. 안 독한 청양고추 다져 넣겠습니다. 양념이 된 그 전은 색깔도 빨리 나고 좀 빨리 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기름을 먼저 이렇게 좀 둘러준 다음에 프라이팬이 달궈지면 불을 낮춰 주셔야 됩니다. 좀 약한 불로 구우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너무 세게 하면 탑니다. 뒤집을 자신 없으신 분들은 좀 작게 빈대떡보다 좀 더 크게 구워주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장떡은 옛날에 어머님들이 좀 많이 굽거든요. 내가 이제 좀 식어도 오메가면 먹기 때문에 좀 많이 구워서 바구니에다가 이렇게 잔뜩 담아 놓으십니다. 기름을 또 둘러주고요. 약간 기름이 이렇게 자글자글 가죽으로 끓는 게 있어야지 맛있게 잘 구워집니다. 이렇게 맛있는 장떡입니다. 장떡은 우리나라의 여름철 많이 드시는 별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이게 여름에 전 같은 거 부쳐놓으면 자꾸 시잖아요. 냉장고도 잘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된장이나 고추장을 넣고 양념을 내서 약간 짭짤하게 구워놓으면 잘 안 시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구워놨다가 그냥 식어도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여름 별미입니다. 장떡. 이게 술 좋아하시는 분들은 드시면 막걸리 생각날 것 같습니다.